그는 해고되었죠. 아무런 예고 없이 짧고 담백하게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빈 회사에서 직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회사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말에 짐을 싸라고 권유를 했어요. 이제 빳빳한 박스 3개에 담겨진 물건이 오직 그에게 남겨진 소유물이었어요. 박스를 들고 텅빈 회사 밖을 나와서 트렁크에 짐을 싣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임원이라는 경력과 뒤늦게 준비했던 학위로 강단에 서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채 그는 떠난 것 같았어요. 그의 전성기를 잘 알고 있기에 혼자 박스를 들고 떠날 때 애써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과 아내의 손이 어깨에 닿았을 때, 그 먹먹함과 이제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직면해야 할 현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격차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오로지 그의 몫이겠죠. 저는 K 전성기를 함께 했어요. 그가 초급 관리자일 때부터 그를 알게 되었죠. 이후 한 단계 한 단계 승승장구했어요. 결국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임원이 되었죠. 조직의 0.1% 안에 들었습니다. 그도 점차 변해가더군요. 직장에서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말도 점차 절도가 있어지고 어깨는 반듯해지고요. 걸음걸이도 어느새 정말 임원 같았어요. 그가 임원이 되던 날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죠. 우습지만 저희 내면 깊은 곳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저를 공중으로 살짝 띄우는 감정도 사실 들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달콤하고 감각을 무디게 하더군요. 그날이 기억납니다. 몇년전 어느 날 저녁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와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기가 오르던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누구나 알듯이 나는 결국 계약직이야. 생각보다 준비된 게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온몸을 갈아 넣었거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뒤를 따르는 후배들도 다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답은 아니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준비했으면 해. 생산적인 거 말이야. 퇴직 후에도 생산적인 것에 몸을 담아야 해. 난 이제야 그걸 알았어. 그래서 강단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 바빠서 마무리 못했던 학위도 지금 준비 중이고, 정말 바쁘고 시간은 없는데, 난 처음으로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의 말은 내 생각과 같았죠. 그 당시 제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저보다 늦기도 했죠. 임원이 되어서 알게 되었고, 다소 준비되지 못한 채 이제 그 밖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몇년 후에는 그가 강단에 섰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몇년전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에요. 그 당시 갑자기 해고되었던 K는 하지만 모두가 선망하는 임원까지 오른 사람이었죠. 누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후의 삶이 잘 준비된 것도 같지만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말처럼 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단지 박스 3개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알게 되겠죠. 직장에서 모두 선망하는 성공의 끝은 그랬습니다. 그의 직장에서 궤적이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찾아가고 있던 자유에 대한 궤적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당신에게도 확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 향하는 궤적을 응원하고요. 그 길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